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연하 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천생연분이라는 게 있죠. 또 궁합이 이렇게 나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. 궁합이 나빠도 잘 사는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해서 천년 배필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죠. 그러면은 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네. 내 결혼 상대, 내 평생 함께할 배우자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정해져 있죠. 예, 네,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선생님 같은 경우는. 그러면은 그런 내 평생 함께할 배우자가 나타난다면은 네. 혹시 나타나는 주변에 징조가 혹시 있나요? 알아볼 수 있는 징조. 아, 알아볼 수 있는 징조는요. 자기가 하는 일이 좀 잘 풀린다든지 그 사람하고 만나면 좋고 싫지가 않고 뭐가 쉬운다 그러잖아요. 뭐가 쉬웠을 때 결혼하라 그러잖아요. 아, 네. 예, 뭐가 쉬우는 거죠. 나쁜 게 안 보이죠. 좋은 점만 보이죠. 마음도 편안해지고 예, 행복하고 그런 거죠.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운명의자가 만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를 딱 한 세 가지 정도만 딱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네, 좀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네, 이 사람이 좋은 점만 보이고 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믿음이 가고 그러면 되죠. 궁합이 맞고 그러면 되죠. 결혼 전에 선생님 사주나 궁합은 꼭 한번 보고 가는 게 나을까요? 그럼요.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고. 예, 우리가 또 궁합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평생 운이 달려있기 때문에. 내 애인을 다시 돌아오게,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?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죠. 근데 그것도 또 헤어졌기 때문에 또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예,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어떤 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잖아요. 무조건 또 다시 만나는 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결혼에 대해서요. 네. 예, 평생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니까 예, 궁합을 좀 보시고 참고하고 이렇게 잘 판단하셔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예, 그냥 막 쉽게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 사람 저 사람 좀 만나보고 좀 남자를 이렇게 보는 눈도 좀 키워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때는 또 이렇게 상담을 해서 궁합이 좋은지 나쁜지 좀 참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보통 사람을 봤을 때 한눈에 반했다, 한눈에 반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네. 그럼 한눈에 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운명의 짝은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그게 풋사랑인지. 네. 또 그냥 그러고선 많은 건지 아니면 또 길게 갈지 그거는 이렇게 궁합을 봐야지 알죠.